18번째 포인트는 색채 조화입니다. 색채 조화와 배색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인데요. 색채 조화, 배색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에는 색채 조화의 정의와 원리, 색채 조화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특히 색채 조화론이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우리가 많이 듣지 못했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외울 때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색채 조화의 정의를 보면 색에 있어서 서로 다른 요소와 부분들이 대립하면서 통일성을 유지하는 전체적 미적 원리를 얘기하고, 색채 조화의 원리에는 질서의 원리, 친근성의 원리, 동요성의 원리, 명료성의 원리, 이렇게 원리가 좀몇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색채 조화론 보면 요 몇몇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말고도 또 엄청 많은데, 그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몇 사람만이라도, 그래도 딱 구분지어서 외워두시면, 옳다, 아니다. 우리 시험은 다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셔브렐 같은 경우는 모든 색채의 조화는 유사성의 조화와 대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셔브렐 같은 경우에는 색채의 조화는 유사성의 조화와 대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이 사람은 요거 갖고 얘기했구나. 머릿속에 두시고. 베졸트와 브리케는 유사색상의 배색과 보색의 배색이 조화를 이루기 쉽다. 유사색상의 배색과 보색의 배색이 조화를 이루기 쉽다. 배색은 여러 가지 배색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유사색상과 보색은 반대 색상 배색이거든요. 그두 개가 되게 조화를 이루기 쉽다라고 얘기한 게 베졸트와 프리케라는 거예요. 문 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색채 조화를 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조화를 미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자, 미적 가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는 누구? 문 스펜서. 그래서 색채 조화를 미적 가치가 있는 거, 부조화를 미적 가치가 없는 거. 미적 가치가 있냐 없냐? 부조화는 미적 가치가 없다. 색채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미적 가치가 있다. 얘기한 거문 스펜서. 미적 가치에 대한 부분. 자, 비례는 시각적으로 심리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색채 미학에 관한 이론과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한 사람. 비례는 시각적으로 심리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색채 미학에 대한 이론과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한 사람 누구? 비렌이다. 그래서 각각 특징들이 조금 있죠. 그리고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과 같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렌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발트 조화론을 가지고선 또 했던 거. 이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 색채계 했을 때 우리나라는 먼셀표 색계를 갖고선 썼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대비되는 게 오스트발트 표색계였잖아요. 이 비렌이 기조를 썼던 게 바로 오스트발트의 표색계, 오스트발트의 조화론 갖고 썼던 거거든요. 그것들, 그래서 오스트발트 색삼각형 구도, 색채 조화를 가지고선 조화론 발표를 했던 거. 요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연결 지어서 이 사람하고 연결 지는 거, 교육 방향이나 이론의 기조를 썼던 게 오스트발트구나까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색. 배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서로 위치시키거나 배합시키는 것을 우리가 배색이라고 해요. 한 가지 색상만 쓴다기보다는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가지고선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색을 어떻게 하냐, 배색에 의해서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등장하는지, 느껴지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배색 심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동일 색상으로 배색하느냐, 유사 색상으로 배색하느냐, 반대 색상으로 배색하느냐, 또는 명도를 가지고 얘기할 때 고명도, 명도차를 가지고 쓰는지, 고채도, 저채도를 갖고 쓰는지, 색상 명도 채도를
가지고서 어떻게 배색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색상에 의한 배색을 보면 동일 색상 배색, 같은 색상으로 같이 배색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보통 따뜻하고 차가운, 부드러움, 딱딱함, 이런 통일된 감정을 느껴요. 같은 비슷한 색, 우리가 보통 옷을 입을 때도 청자켓에 청바지, 깔맞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동일 색상 배색인 거예요. 같은 색상으로 계속 배색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동일 색상 배색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명도차만 좀준 거고, 같은 초록색 갖고 쓴 거죠. 동일 색상 배색이에요. 같은 느낌, 통일된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배색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 색상 배색. 비슷한 게 또, 우리 색상환으로 본다면, 옐로우, 그린, 이렇게 있으면, 유사 색상 배색은 색상 옆에 있는 짝꿍들 하고 같이 배색하는 거. 옐로우를 기준으로 둔다면, 옐로우 옆에 있는 오렌지, 옐로우 옆에 있는 연두, 얘네들하고 같이 배색하는 걸 유사 색상 배색. 동일 색상 배색은 얘에 진하고 흐리고 요런 애들 안에서 배색하는 걸 동일 색상 배색. 유사 색상 배색은 옆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배색. 그걸 유사 색상 배색이라고 불러요. 협조적이고 온화하고 상냥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좀더더 약간의 버라이어티한 모습, 조금 더 동일 색상보다는 조금 더 변화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반대 색상의 배색, 색상원에서 마주 보고 있는 배색, 빨주, 노연, 녹청, 파남, 보자. 그래서 색상환을 쫙 놓고 보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색상, 옐로우라면은 블루 색상이랑 같이 배색을 했을 때 화려하고 강하고 동적이고 생생한 느낌을 줄수 있다. 반대 색상의 배색. 그래서 우리 편의점 중에서 뭐 CU 편의점이면은 뭐가 있을까요? 약간 연두빛에 보라색 뭐 이런 거 같이 쓰고 있죠. 반대 색상의 배색이에요. 좀 화려하고 동적이고 생생한 느낌. 그 배색의 방법을 써서 심볼 로고를 만든 겁니다. 자, 명도에 의한 배색. 고명도의 배색. 고명도, 밝은 명도 배색. 맑고 깨끗한 느낌으로 줄수 있죠. 그래서 마카롱 색상들만 가지고서 배색을 했을 때 느낌 어때요? 맑고 깨끗한 느낌. 명도차를 오히려 크게 줘서 어두운 배경에 밝은 색상 뭐 이렇게 같이 주면 또렷하고 확실하고 명쾌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채도에 의한 배색, 고채도의 배색과 저채도의 배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채도끼리의 배색을 쓰면 어떨까요? 쨍쨍한 배색, 순색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배색을 했을 때 되게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어떨 때는 너무 이런 색상들만 모여 있으면 어때요? 산만한 느낌. 우리 색종이, 20색종이 이런 거 샀어요. 그 색종이 보면 원색들만 쫙 들어있잖아요. 걔네들만으로 뭔가 이미지를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되게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저채도의 배색. 약간 우리가 카키색이라고 부르는 톤 다운된 색들만 모아서 쓰면 어떨까?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수 있다. 응? 그래서 고채도냐, 저채도. 고채도의 색상은 좀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럴 때좀 많이 쓰고요. 저채도의 배색은 한 50대를 겨냥한 그런 디자인들, 40, 50대를 겨냥한 디자인을 할 때, 저채도의 배색 쓰면 되게 온화한 느낌. 그런 디자인 할때 되게 적합한 배색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색채 조화의 일반적인 지식을 좀 살펴보면, 주제가 되는 색과 배경은 서로 대비시켜 사용하면 서로 좀 돋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색의 삼속성의 차이를 크게 하면 어때요? 명시성과 주목성을 줄수 있다는 거. 색상차를 크게 한다든지, 명도차를 크게 한다든지, 채도 차이를 크게 한다든지, 하여튼 이 삼속성을 뭐 어떤 거든지 차이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명시성과 주목성을 다줄수 있다는 거. 눈에 띄게, 강하게, 보이게 할수 있는 효과를 줄수 있다.
뭐 이거를 각각 줄 수도 있고 색상차와 명도차와 채도차를 각각 모두 다줄 수도 있고 혼합해서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명시성과 주목성 모두 다 올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